그런데 정작 조 씨의 입장은 앞서 보신 조 씨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차명회사는 맞다. 하지만 설립 자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설립 자금의 출처로 조국 장관 측도 본인도 아닌 코링크가 투자한 다른 업체를 지목했습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틀째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코링크 PE 설립 자금을 건넨 것 맞다고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 초기 최대 주주인 A씨에게 돈을 건넸고 김모 씨의 명의를 빌려 코링크를 세운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씨는 검찰에서 코링크 설립 자금의 출처는 펀드 투자사 익성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 측의 자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익성의 정체를 감추려고 측근을 여러 차례 종용하는 대화 내용이 남긴 녹취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자금이 들어간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는 익성의 자회사이자 2차전지 업체인 IFM에 13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전지 관련 기업 IFM에 들어갔다면 공직자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펀드 투자사를 우회상장해 이익을 얻으려 한 과정을 조 장관 일가가 알았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